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광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격주로 세상 돋보기를 함께 하게 된 이강원 변호사입니다. 네, 긴장을 엄청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 하지만 처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안을 해 주시고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니까요. 자, 오늘은 지난 3일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살해 협박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긴급 체포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예. 제주경찰청이 강주 40대 남성인 A씨가 한동훈 위원장이 강주 방문한다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살해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1월 3일 새벽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주경찰청은 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네. 제주지검에서 이를 반려하였고 제주경찰청은 1월 5일 새벽 1시경에 A씨를 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A씨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하여 정말 살해 협박을 하였는지 경찰은 어떻게 4시간 만에 A씨의 주소를 알아냈는지 저택에 있는 A씨를 긴급 체포할 긴급성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광주에 있는 A씨를 광주경찰청이 아닌 제주경찰청이 A씨를 제주도까지 연행하여 새벽에 제주도에서 풀어준 것이 인권침해가 아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광주에 있는 사람이 제주까지 가게 됐고 제주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풀어줬는데 그냥 풀어줘버린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못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예, 새벽 1시에 그냥 풀어줬고. 새벽 1시에 풀어줬는데 거기에서 뭐 돈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어서. 참 그렇게 돼버렸는데 A씨가 한동훈 살해 협박 혐의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1월 2일경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이 있었는데요. 네. A씨는 실명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강주경찰청이 한동훈 위원장이 1월 4일경 강주를 방문한다. 이와 관련해서 경호를 대폭 강화한다라는 뉴스를 보도를 하게 됩니다. 네. A씨는 이러한 뉴스를 보고 1월 2일 저녁 9시 40분경 이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에서 네. 이 실명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톡방인데 네. 한동훈이 땡땡 내일 강주경찰청 오면 뒤진다. 아 그렇게 쓴 거예요? 예, 4일 한 닭갈이 합시다. 네. 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글 내용을 말한 겁니다. 지금 예. 예, 올라온 내용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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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했던 경찰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경호를 대폭 강화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본인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살해 협박으로 될 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 해악을 고지하는 걸 협박이라고 하고 당사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이 인정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러한 협박의 고의에는 행위자가 실제로 그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필요하진 않고 네. 그냥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정도만 되면 고의는 인정되긴 합니다. 아. 그러나 대법원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여 주의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광주에 사는 그냥 A씨가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씨를 상대로 오픈 채팅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뒤진다 뭐 이런 정도 표현을 한 것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켰다. 그럴 정도 그리고 실제로 가해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누군가가 그걸 알려줬다는 건데 신고를 했다는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캡처를 해가지고 제주경찰청에 신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찰이에요. 예. 그걸 보고 판단을 내릴 텐데 예. 위험해 당장 체포해야 되겠어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가요 이거?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그 전후 상황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예. 예를 들어서 단톡방이니까 그걸 신고했으면 그 전후에 왔던 대화 내용을 다 볼 텐데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 사람 진짜 위에 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제주에서부터 그냥 잡으러 가. 이게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A씨에 대한 긴급 체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1월 2일 저녁 9시 40분경에 이 글을 올렸는데 1월 3일 새벽 1시 15분경에 누군가가 제주경찰서에 경찰청에 이런 살해 협박이 올라왔다라고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그리고 제주경찰청은 바로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하였고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형사 6명 정도가 바로 1월 3일 새벽 5시 25분경 A씨의 자택에 찾아와가지고 자고 있는 A씨를 협박죄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지갑이나 신분증을 챙기지 못하였고 휴대전화만 챙긴 채로 긴급체포되었고 뭐 체포돼가지고 광산경찰서에서 간단한 수사를 받고 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다가 11시쯤에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형사 2명이 와가지고 제주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제주경찰서 나 이게 좀 뒤에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그 질문을 먼저 가려다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이 A씨의 자택을 어떻게 신고 4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네. 제주경찰청이 새벽 1시 15분경에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하는데 4시간 조금 넘은 5시 25분경에 이미 A씨의 자택 주소를 확인하고 광주경찰청의 공조도까지 받아가지고 A씨 자택에서 긴급체포를 하였는데 물론 그 오픈 채팅방이 A씨가 실명으로 글을 작성하긴 했습니다. 근데 실명으로 작성했다고 해도 실명만 가지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당사자를 특정하고 주소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예. 이 정도면 보이스피싱 다 잡아낼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은 못 잡아내고 하여튼 간에 뭐 다른 내용에 의해서 죄송합니다만 A씨는 긴급체포가 부당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 뭐 A씨는 자신이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린 건 맞다. 하지만 그 정도 글을 올린 것이 긴급체포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3항에서 법관에 의한 사전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예외적으로만 긴급체포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범죄가 중대하고 여기서 범죄가 중대하다는 건 장기 3년 이상 형이 이어야 됩니다. 그 범죄 사실이 상당하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씨를 이미 특정했고 A씨가 어디에 사는지 자택 주소까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1월 3일 날 온다는 게 아니라 1월 4일 날 강주를 온다고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데 시간적 여유도 있는데 A씨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 영장 보여주세요라는 말을 해야지. 영장 있으세요? 근데 영장을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만큼 긴급한 거였기 때문이라고 말은 했지만 방금 이광원 변호사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충분히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이제 나중에 객관적인 사정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 측에 비추어 현재의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요. 뭐 비슷한 사건으로 그 피고인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제보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B를 불러 조사하기 위해서 B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B를 발견하고 B 전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와라. 막 그렇게 했는데 응하지 않자 B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B를 긴급 체포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 경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한 체포다. 이렇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왜 A씨가 제주경찰청을 갔느냐. 예. 광산에 살고 있는데. 예. 왜 간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뭐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경찰청의 사건 관할 및 관할 수사 사건 수사에 대한 규칙에도 나와 있지만은 네네. 범죄지 피의자 주소 고소 또는 현재지가 관할 경찰서입니다. 근데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범죄지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장소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어딘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그 피의자가 누군지도 사실은 처음에 그 신고를 받았을 때 피의자가 누군지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에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한 경우에는 최초로 접수한 간서에서 사건을 관할 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접수? 예, 예. 이거는 만약에 피의자도 모르고 범죄지도 모르는 경우에는 어쨌든 바로 신고 받은 데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제주도 사람인 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모르죠. 아 그것도 모른다. 예. 그러면은 경찰청에 신고를 한 거죠. 이 사람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기 오지에 있는 경찰서에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럼 그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이제 A 씨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잡아서. 그 시간 동안 광주에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공조를 해가지고 주거지에서 주거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네. 그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한 경우에 최초 사건을 접수한 관할 건설가 되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바로 4시간 만에 A씨를 특정하고 그렇지. A씨 주도지도 알았잖아요. 그렇지. 그럼 피의자가 불명하다 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광주경찰청에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조사받으러 와라. 제주도에서 조사받으러 와라. 라고 하면 특히 긴급체포해가지고 데리고 가버리면 네. 피의자인 A씨의 방어권이 현저하게 제한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다 이제 신분 신원 확보했고 주소지 확보됐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관할 거주지 경찰서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예 충분히 가능했을 걸로 충분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또 하나 A씨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은 그럼 발부가 됐나요? 영장 발부됐습니까? 이제 긴급 체포가 되면 구속 영장을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네네. 제주 경찰청은 그 제주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는데 네. 제주지검에서는 그 구속영장 신청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를 반려했습니다. 아 반려했다. 예, 예. 제주지검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주지검 보기에도 이건 좀 황당하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제주지검이 어떤 이유로 반려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아마도 제주지검에서는 긴급체포 요건인 범죄 중대성이나 긴급성이 결여되었다고 봤을 수도 있고 네. 한동훈 장관이 1월 4일 날 광주를 방문했는데 네. 1월 3일 날 체포를 해가지고 1월 4일 오후가 됐는데 네. 구속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 잡아둘 명분이었구나. 예. 구속해야 될 명분이. 한동훈 위원장은 광주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사건은 다 끝났고 아니, 상황은 예. 다 끝났고 예.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예를 들어서 그 절차나 과정 속에서 위법했다고 피해자 쪽에서 말을 해가지고 나 억울하다 경찰 쪽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은 네. 이제 A 씨에 대한 긴급 체포가 정말 그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잃었다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하면 형법 124조에 불법 체포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은 이 형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네.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불법 체포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A 씨는 자기가 긴급 체포되고 제주 경찰청 가고 수사받고 풀려날 때까지. 그 담당 형사들은 자기 A씨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래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마음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씨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A씨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사건이 진행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다툴 생각이긴 합니다. 예, 뭐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하지만 핸드폰 하나 챙겨간 사람이 새벽 1시에 제주도에서 석방돼버리면 예. 예. 이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습니까 이거? 제가 뭐 뉴스를 통해서 잠깐 보긴 했습니다만. 예.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체포가 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바로 석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경우는 1월 4일 날 그 제주 경찰청에서 구속영장 신청해 달라고 청구를 해 달라고 지검에 신청을 했는데 제주 지검이 이를 반려했기 때문에 1월 한 긴급 체포한 지 44시간 정도 지난 1월 5일 새벽 1시경에 A씨를 석방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A씨는 긴급 체포되면서 지갑이나 신분증을 못 챙겼고 딱 휴대전화만 가지고 상태에서 체포됐는데 네. 휴대전화는 그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위한다고 압수당했습니다. 아, 그 상태였구나. 예. 그럼 어디 연락할 수가 없었네.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1월 3일 새벽 5시에 자다가 긴급 체포됐는데 1월 5일 새벽 1시에 제주도에서 지갑도 신분증도 휴대전화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홀로 방치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올 수 예, 있었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예. 그 오픈 채팅방에 같이 있던 분이 그 A씨의 글을 봤는데 네. 다음날 뉴스에서 한동훈 살해 협박 강주 40대 긴급 체포됐다라고 하면서 그런 글이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긴급 체포됐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지인한테 막 수소문 해가지고 A씨가 지금 어떤 상태냐 어디에 있냐 수소문 해가지고 그 겨우겨우 A씨한테 한 10만 네. 원 정도를 10만 원 정도를 그 제주 경찰청에서 넣어줬답니다. 예, 그거 그리고 이제 풀려났을 네. 때도 그 부분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지인분이 네. 이렇게 지인분의 집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강주로 오려고 하는데 네.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렇지, 맞아. 예. 어찌어찌해서 그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공항에 지문으로 신분 확인하는 게 있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했는데도 지문 인식이 안 돼가지고 네. 다시 그 비행기를 못 타고 근처에 있는 그 주민센터 가가지고 임시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오후 1시쯤에 겨우 감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참 지금 A 씨 상태가 어떻습니까? A 씨는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있고 기초수급자로 강주 광산구 소재 주공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체포될 때도 혼자 있다 그냥 체포된 겁니다. 아. A씨는 이 사건 이후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하고 있고 만약에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민변 강주전남지부에서 이를 공익사건으로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아. 경계성 지능이라는 게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그 조서까지는 못했는데 네네. 대화도 통하고 그러긴 한데 약간 어눌한 정도일 뿐입니다. 이런 것 경계성 지능이라는 것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확인 같은 것도 지인들이라든가 가족들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경계성 지능으로 치료받고 있는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광훈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영장 제도가 원칙이고 긴급 체포 제도가 예외인데 네. 긴급 체포가 남용될 경우에 심각한 기본권 침해와 인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제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어도 그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반대로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가지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긴급 체포를 사전 영장 제도보다 먼저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이 조사하면서 한번 국감 자료를 봤는데 경찰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3,366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 5년간. 예. 그중에 25%인 8,609명은 긴급 체포 구속영장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면 수사를 하고 검사한테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라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보고 이번 사건처럼 신청을 받고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아예
그 검찰에 신청도 하지 않은 게 25% 정도 되고 아예 안 한 게. 예, 예. 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4,757명 중에 네. 4,504명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 기각돼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찰이 긴급체포한 10명 중에 네. 4명 정도는 석방됐다는 겁니다. 거의 절반 정도는 예, 네. 긴급체포를 경험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경험이 예, 뭐 성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적중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게. 예, 이러한 긴급체포 제도에 관해서 그 형사법 학회에서도 긴급체포 이후에도 사법적 감시 제도를 도입하자. 긴급체포하고 신청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고 이 법안 긴급체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체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이게 잣대가 달라져 버리면 이때는 긴급체포 저때는 괜찮아 뭐 이러면은 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장이 먼저인데. 예, 영장이 예. 먼저인데 예. 긴급체포를 남용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공권력 행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수사 편의성에 의해서 예, 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